월마다 목표 모의고사 점수를 설정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육군 군사정보 9급에 합격한 인강생입니다. 저는 친한 언니로부터 군무원이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됐는데, 군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까 군무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시대에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점에 대해 매력으로 느껴서 군무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어 관련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전공을 조금 발휘할 수 있는 직렬이 군사정보 직렬과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군사정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강으로 공부를 하였지만 그래도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학원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었어요. 근데 군무원 전문 학원이다 보니까 상담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와보니까 실강을 고민할 정도로 학원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국가정보학 김은수 교수님께서는 수업 직전에 최근 시사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것을 포스트잇에 따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쿼드 문제와 같이 면접뿐만 아니라 필기시험에서도 시사 관련한 키워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국가정보학 김웅수 교수님 책을 20회도 넘게 하였는데, 제가 찾는 내용이 몇 장인지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제가 기억이 날 정도로 해독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목 특성상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웅수 교수님 책 이외에도 다른 교수님 책을 활용해서 생소한 내용이 있다면 포스트잇으로 적어가면서 눈에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보사회론 과목이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저는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도훈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범위만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용어와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읽어가면서 해독을 하기보다는 인강을 보면서 여러 번 보면서 해독을 하였어요. 인강을 빠른 속도로 보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읽어보는 형식으로 한 5번 정도 반복하다 보니까 인강 없이도 이해가 속속 될 정도로 해독이 가능하였고, 그리고 점점 해독 속도도 빨라져서 방대한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보고 나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시이지만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보자면 최대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SNS도 삭제를 하고, 그리고 친구들의 만남도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집, 스터디 카페에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 모두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6개월, 6개월씩 수험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루의 스케줄은 일단 9시까지 스터디 카페에 가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최대한 밤 11시 이전에는 끝내려고 하였습니다. 공부 시간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기보다는 시험 한 2, 3개월 전부터는 9시간에서 10시간씩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작년 시험에는 처음 이렇게 장기간 공부하다 보니까 슬럼프가 가장 크게 왔었는데, 작년 슬럼프가 왔을 때는 공부를 전부 내려놓고 일주일 동안 혼자서 강릉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에게는 그렇게 장기간 빈 자리가 다시 펜을 잡기가 어렵고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슬럼프가 왔을 때에는 하이클래스에 올라온 합격 수기나 합격자 인터뷰를 통해서 슬럼프를 이겨내려고 하였고, 또한 유튜브에 올라온 그 군무원 관련한 브이로그를 통해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를 느끼고 최대한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그 월별 모의고사에 진짜 큰 도움을 받았는데, 저는 스케줄러를 작성을 할 때 월마다 목표 모의고사 점수를 설정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공부 방법이 저에게는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 수준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강생들도 학원에 직접 와서 모의고사를 응시할 수 있는데 저는 무조건 학원에 와서 응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시험에서 국어 한 문제를 마킹을 못하는 큰 실수를 하였는데 이렇게 마킹 실수로 한 문제를 틀리다 보니까 진짜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직접 오셔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마킹 연습뿐만 아니라 시간 분배를 통해 시험장의 간접적인 분위기를 느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1점 차이로 필기 불합격을 하다 보니까 올해 시험에는 작년과 같이 아쉽게 떨어지지 말자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아는 문제는 정확히 풀고 실수하지 않은 각오로 시험을 응시하였습니다. 필기시험 난이도는 국가정보학과 정보사회로는 제가 풀던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쉽다고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국어는 모의고사와 비슷하게 느껴졌다고 생각을 했고 쉽게 풀린 문제는 먼저 풀어보려고 하였고 그 이후에 막힌 문제를 다시 되돌아와서 문제를 풀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거나 도저히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동훈 교수님께서 시험 직전에 알려주신 마킹법을 활용하여 시험을 보았습니다. 저는 면접 준비는 스터디 두 개를 병행하면서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스터디 하나는 군사정보 직렬 분들과 함께 하였고 다른 하나는 같은 육군으로만 구성을 하여 스터디를 하였어요. 면접 준비 초반에는 다 같이 공통된 질문으로만 답변하는 식으로 하고 어느 정도 답변이 완성되었다고 느꼈을 때에는 준비하지 못한 질문들도 순발력 있게 당황하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 면접장에서 모의 면접보다 더 덜 긴장하면서 면접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접관님 분들께서도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하였고 제 이야기에 반응을 해주시면서 경청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편하고 자신 있게 면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제가 중국어 전공을 말씀드리니까 중국 관련한 전공 질문을 받았어요. 많이 당황스럽지만 제가 거기서 숙지 찬스를 쓰기보다는 최대한 아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였습니다. 면접 이후에는 제가 알맞은 답변을 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많이 아쉬워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종 합격 발표를 부모님께서 연락을 해주셔서 합격 여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록 홈페이지에서 손 떨리면서의 그 클릭하는 그런 감정을 느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공고가 뜨기 전에 부모님께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저처럼 얼마나 간절했으셨을지 그리고 얼마나 떨리셨을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보람도 느끼고 기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수험 생활에서 불안한 감정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좌우명인 끝이 빛나는 사람이 되자처럼 항상 사소한 목표라도 그 목표를 설정해 가면서 성취하는 과정에서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험 생활을 할 때 작은 목표가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 지금처럼 합격자 인터뷰를 찍어보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처럼 공부가 손에 안 잡히거나 너무 불안하시다면 그 합격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로서 최종 합격이 되었는데 초시 때는 정말 아쉬운 1점 차이로 탈락을 하였어요. 그래서 다시 제시를 준비할 때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쉬운 1점으로 포기를 한다면 나중에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후회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도전을 하였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뭐 필기를 준비하거나 면접을 준비할 때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겠지만 그래도 화이팅 하시면서 꼭 군무원으로서 빛을 내는 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먼저 김웅수 교수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정보학 과목이 되게 교수님마다 말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조금 많이 힘들었을 텐데 김웅수 교수님께서 보기 좋게 한 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그 덕에 저는 고득점으로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교수님께는 저는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정보사회론에 관련된 질문뿐만 아니라 제가 수험생활에서의 힘든 점도 그 따로 카톡을 드려서 상담을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수험생의 입장에서 공감도 해주시고 위로와 응원도 해주셔서 큰 힘을 얻었어요. 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이클래스 학원과 두 교수님 덕분에 제 첫 직장을 제가 원하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